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2022학년도 대수능 시험이 끝났어요.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셨나요? 시험을 본 친구들은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아, 내가 풀어봤던 기존의 수능 기출 문제보다는 올해의 시험이 쉽게 나왔다는 사실이요. 절대평가가 되면서 문제의 난이도도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내년에 수능을 준비하거나 앞으로 나는 나중에 수능을 중국어로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고2, 고1, 중3 친구들까지도 아, 중국어를 그냥 버리는 카드로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고등학교에 가서 중국어 1을 공부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을 짜서 준비한다면 충분히 응시할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EBS와 연계율은 예전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약75% 정도 선생님은 그렇게까지 보거든요. 그건 결국 뭐냐면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기본기에 충실하고 EBS에서 다루는 기본적인 내용만 잘 공부해도 그래도 충분히 목표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EBS를 보고 기출 문제를 충분히 풀어도 풀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 그 문제는 뭐냐면 일부러 좀 틀리라고 낸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문제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지 않는다. 선생님이 보더라도 아, 이거 우리 친구들이 배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요소가 들어간 그런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까지도 당황한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난이도가 낮아지면서 그런 문제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수능 중국어 준비에 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먼저 출제되는 유형으로서 단어 빼놓을 수 없죠. 기본이 되는 단어들 여러분 당연히 외워야 돼요. EBS 개념 완성 뒤에 보면 단어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알죠? 수능 중국어는 세세하게 성모, 운모, 성조까지도 묻는 문제가 나온다는 사실. 1성이랑 4성이랑 헷갈리기 쉽고요. 2성이랑 3성이랑 헷갈리기 쉬워요. 그리고 3성과 3성이 만나서 앞에 게 2성 소리가 나는 건지 아니면 원래 2성의 한자와 3성의 한자가 만나서 발음이 된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단어 중에 싱푸라는 단어가 있어요. 싱푸, XINGFU라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알아. 그런데 뭘 헷갈리냐? 싱푸의 싱이 싱 사성인지 아니면 싱 일성인지 괜히 헷갈려. 제대로 하지 않으면 푸도 원래 이성인데 괜히 삼성 아니야? 라고 자신 없는 친구들은 혼동이 온단 말이죠. 헷갈리지 않도록 성조까지 우리 친구들 잘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 하고 귀찮아하는 친구들은 문제 하나 놓치는 거야. 알면 그냥 한눈에 답이야. 0.2초 만에 답이 보여. 그런데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려. 뒷문제를 풀고 와도 여전히 모르겠어. 알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비슷하게 생긴 한자, 그리고 발음이 같거나 모양 자체가 또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한자들을 섞어 놓은 거. 이번 시험에서는 태극권이라고 할 때, 타이지, 쥔, 지이 한자를 써야 돼. 그죠? 그런데 문제 속에 요게 들어가 있어. 요거는 年지, 학년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단어에 쓰인 한자예요. 헷갈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추주, 추어, 택시라고 할 때는요, 쭈이 한자 써야 되지, 그치? 그런데 시험에서는 주, 주지, 조직하다라고 말할 때이조 한자가 딱 섞여져 있었습니다. 비슷한 요소, 공통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워요. 이런 한자들을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다가 만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자? 따로 정리하자.
따로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만 쭉 모아놓는 자기만의 사전을 만들자. 자, 그 다음 세 번째, 다의어. 의미가 여러 개 있는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카이라는 동사 알죠? 카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문을 열다라고 할 때 열다, 기계를 켜다라고 할 때 켜다, 혹은 시작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어인데 여러 개의 의미를 갖는 것들이 여러분 단어를 공부하다 발견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한번 싹 정리하자. 알겠죠? 그럼 섹션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되겠지? 다의어, 뜻이 여러 개 있는 한자 혹은 단어들. 자, 이번 시험에서는 땅, 요게 나왔어요. 이거는 직책을 맡다, 담당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떠어떠한 것으로 삼다, 여기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가 이번에 땅이 시험으로 나왔잖아요. 이거는 수능 중국어에서 그 우리가 의사소통 문제를 푸는데도 계속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뜻을 이제 유추할 필요까지는 없어. 그냥 알면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졌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작년 수능만 봐도 다의어 문제 같은 경우는 약간 난 좀 자신이 없다는 친구들 그냥 약간 버리는 문제였어요. 왜냐?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뜻을 가지고 시험에 맞춰서 한 단계 더 유추할 수 있어야 됐어. 예측할 수 있어야 됐기 때문에 어려웠었지. 근데 이거는 우리 의사소통 표현할 때도 다루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맞출 수 있었다. 확실히 난이도가 예전만큼 높지는 않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맥을 잡아서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의사소통 문제. 대화의 앞뒤 문맥을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이고, 그리고 중국어로 된 대화문과 선택지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어요. 전체적인 난이도는 낮아졌는데 의사소통 표현의 보기에 중국어 자체가 들어있는 거, 선택지가 중국어로만 되어 있는 게 많아졌어. 그건 결국 뭐야? 읽는 속도. 읽는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출제되는 거,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문화 영역은 여러분들이 지문 속에서 핵심되는 어휘, 표현을 찾아내서 답을 빨리 찾는 게 포인트야. 내용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어려운 듯 보여. 왜냐? 질문이 길거든. 그런데 문화와 관련한 문제들은 이렇게 지문 아래에 별표로 해서 단어 뜻을 주죠. 그 주어지는 단어 뜻을 10분 활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선택지 안에도 중국어 한자가 등장을 해요. 그럼 이 표현이 지문 안에 어디 있는지를 잘 찾아내는 것 또한 포인트예요. 그럼 뭐다? 문화 문제를 풀 때에는 선택지 안에 있는 한자가 발견된다면 그 한자를 지문 속에서 찾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문화 같은 경우는 찾을 수 있어. 답이 어떻게 보면 명확해. 다만 뭐냐면 너희들이 앞에 의사소통 문제를 풀 때 중국어로 된 지문이랑 선택지 때문에 읽는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했잖아. 그 속도를 잘 맞추지 못하는 친구들은 문화 영역에 딱 왔을 때 시간이 부족한 걸 발견한단 말이야. 시간이 부족해. 근데 문화 다음에 또 뭐 있어? 어법 문제가 있잖아. 마음이 급해져. 그러니까 문화에 이게 또 한자도 막 어려운 게 있는 것 같고 하니까 답이 안 보인단 말이야. 이렇게 막 깜깜해져. 그러지 않도록 시간 안배를 잘 해서 문화 파트도 이렇게 여러분들 정신을 잃지 않고 잘 풀 수 있게 시간 안배 잘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 어법 문제. 먼저 어순 문제. 항상 출제되는 거. 이번에는 시간의 양을 나타내는 말, 동작의 양을 나타내는 말, 실량보어, 동량보어 출제가 되었습니다. 동량보어 같은 경우 뒤에 목적어가 명사라면 명사 앞에 위치해야 되고요.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시간의 양, 동작의 양은 뒤로 빠져요. 이거는 어법
율법 정리한 친구들은 알고 있어요.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미 구별 쓰임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는 단골 손님들이 출제가 되었고 어려운 난이도가 아닌 애들 연동문 겸어문 우리 동사 정리할 때 하는 거 선생님이 기초어법 수업 시간에도 앞부분에 하는 거 어렵지 않은 거였고 기본이 되는 규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 단골 손님이잖아 그지? 빠 바자문이 출제가 되었고 시더 구문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법을 정리를 할 때는 기본적인 규칙 아는 거 중요하고요. 예외가 되거나 뭐는 되는데 뭐는 안 돼 라고 하는 주의사항 또한 빨간 펜으로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방법이 되겠어요. 공부법 알겠죠? 이렇게 해서 올해의 수학 대수능 시험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왜 틀렸지 하는 친구들은 아 이런 부분을 내가 놓쳐서 틀렸구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년에 시험을 볼 거야 하는 친구들은 와 이건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라는 다짐을 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얘기해줬던 공부법을 맞춰서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세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